오늘 건물의 팩트는 매매 금액입니다. 최초 23억에서 5억 내려 17억에 나와 있고요. 오늘 건물은 사용 승인 나기 전 약 2년 5개월 전에 한번 소개했던 물건인데 재촬영하러 나온 계기가 매매 금액의 변동과 이제는 매매가 될 시점이다 생각되어 촬영 나왔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 금매물로 나와있던 매물들이 빠르게 매매가 이루어졌고 이 건물 역시 금매물로 빠른 매매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영상 시청 후 꼭 한번 임장해 보시라고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돈으로 부동산 머니TV입니다. 오늘은 남구 대명동 교대역까지 230m 거리로 도보 2분 거리에 있는 최신축 상가주택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건물은 상업지역에 속해 있는 건물로 5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대구에서 가장 손꼽히는 교대역 인근에 있는 건물로 임대소유청은 이미 검증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원룸을 한번 운영해 보신 분이라면 거의 대부분의 매수인들은 명등 내거리에서 영대병원 내거리 사이에 있는 건물을 선호하는데요. 이 주변으로 대학교가 밀집이 되어 있고 대구에서 손꼽히는 영남대학교 병원과 특히 대구시내 최고 중심지 중앙로역과 바늘땅이 두 코스와 세 코스로 가까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임대소요청이 폭발적으로 일어난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건물 바로 뒤편으로 또 영선시장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생활 인프라도 아주 좋은 곳이고 지하철 1호선이 다니는 주도로에는 맥도날드부터 다이소까지 각종 대형 프랜차이즈들이 즐비하고 있는 곳이라 상권도 이미 검증이 된 곳으로 유동인구도 아주 많은 곳입니다. 본 매물은 상업지역에 속해 있다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요. 상업지역에 속해 있기 때문에 금폐율과 용적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 건물 대지 면적이 9단위로 58.9평인데 주거지역에 있는 땅 80평과 맞먹는 금폐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점도 고려하고 영상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건물 가구 구성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자면 1층에는 근리생활시설 한 가구와 주차 7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2층에는 원룸 한 가구와 투룸 세 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3층 역시 원룸 한 가구와 투룸 세 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4층에는 3룸 두 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마지막 5층에는 주인세대 단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5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건물로 2층, 3층, 4층은 오피스텔로 허가를 받은 점 알고 가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건물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자, 건물 앞으로 도착을 했습니다. 건물 전면 보시면 1층과 4층 그리고 우측 부분에는 벤자민 내리석으로 깔끔하게 마감이 잘 되어져 있고요. 2층과 3층에는 통유리를 사용해서 정말 신성도 정말 좋은 그런 건물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건물의 도로는 북도로 6m 통과도로를 접하고 있고요. 6m 통과도로이지만 바로 맞은편으로 아파트 주차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전 반경은 충분하게 나오는 집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앞전에 또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 방금 골목길을 통해서 이제 차가 들어오는데요. 저기 바로 왼쪽 편으로 들어서게 되면은 바로 영선시장입니다. 그래서 장보기에도 정말 편리한 그런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 북도로 6m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서쪽으로 또 뒷집 들어가는 자도 그리고 또 동쪽으로도 뒷집 들어가는 자도가 이렇게 함께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m, 2m, 3m 이렇게 코너 건물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건물은 4층이 아닌 5층 건물입니다. 그래서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80평 정도 되는 땅과 맞먹는 그런 건물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가리키고 있는 곳으로 정면에 큰 건물 하나 있죠. 저기가 대구 지하철 1호선이 지나는 주 통로입니다. 그래서 초역세권에 있는 매물로서 앞으로도 공실 걱정 없이 운영이 가능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양쪽으로 뒷집 들어가는 자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건물에 대지 지분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바로 주차장 쪽에는 또 세입자들이 사용 편리하게끔 주차 차단기까지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바닥은 스텝봉법으로 반영구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높은 층고로 인해서 정말 건물 높이도 굉장히 크게 잘 지어지는 것 같고 높게 잘 지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층고 쪽에는 DMC 불연재 소재죠. 깔끔하게 마감이 잘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층고 밑으로 이렇게 가지런하게 에어컨 실외기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모습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몇 번 영상을 촬영했던 물건이라서 또 복도 내부부터는 앞전 영상을 통해서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입문 열고 들어서면은 왼쪽에 보시면은 청소 도구함이 굉장히 크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안쪽에도 보시면은 굉장히 넓게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1층에 들어서면은 오늘 건물 굉장히 멋스럽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1층 복도 벽면 쪽에 1200 타일로 굉장히 큰 타일, 고급스러운 타일을 이렇게 시공이 잘 되어 있는 거 영상으로 확인 가능하고요. 자, 오늘 건물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설치가 되어 있는 관계로 저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주인 세대부터 옥상부터 영상으로 확인시켜 드리면서 내려오겠습니다. 자, 5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TK 엘리베이터 설치가 되어 있고요. 오늘 건물 8인승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5층으로 올라왔고요. 엘리베이터 내리시면 바로 우측으로 보시면 주인세대 단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주인세대 실내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면 우측으로 보시면 4칸짜리 신발장이, 키 큰 신발장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정면을 보시면 3연동 중문이 굉장히 이쁜 문으로 이렇게 구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자, 현관 넓이도 굉장히 넓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건물 신발 많으신 분들도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요. 일단은 현관부터 확 트여 있어서 굉장히 신선이 좋고요. 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건물 들어서면 바로 우측으로 보시면은 거실이 나타나고요. 거실 바로 우측으로 보시면 두 번째 방, 그리고 건물 거실 왼쪽으로 보시면 또 안방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건물 거실도 이제 정남향이고요. 방 두 칸이 전체 정남향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건물 역시 3베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실 넓이 보시면 굉장히 넓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오늘 건물 앞쪽에 보시면 거실 앞에 막히는 부분이 전혀 없기 때문에 조망권과 일조량이 굉장히 좋습니다. 저 멀리 앞산도 흔히 보이고요. 자, 오늘 건물은 전체 화이트톤으로 굉장히 심플하면서 깔끔한 느낌 영상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바로 뒤편을 보시면 또 거실 맞은편이죠. 대면형 싱크대로 D자 싱크대 굉장히 깔끔하게 잘 들어와 있고요. 자, 거실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 오늘 건물 전체 화이트톤으로 굉장히 밝고 고급스럽습니다. 청고 높이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오늘 건물 실내에 들어서면은 굉장히 확 트인 느낌, 그런 느낌을 이제 주는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청고 쪽에 보시면은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 바로 뒤편에 보시면 또 주방 쪽으로도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주방 쪽으로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주방도 보시면은 수납 공간이 우측부터 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건물은 주인 세대 굉장히 넓은 집을 찾으신 분들에게 적극 추천드리고 싶고요. 자, 오늘 건물 싱크대는 보시면은 화이트 톤으로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위에 보시면은 식탁등도 굉장히 고급스러운 등을 사용하셨고요. 왼쪽에도 보시면은 굉장히 심플한 등을 사용해서 주방도 굉장히 고급스럽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바로 우측으로 보시면은 비스포크 냉장고 3대 이렇게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미리 장을 짜 두었습니다. 그리고 우측으로 보시면은 붙박이장이 또 두 칸짜리 붙박이장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주방 옆으로 보시면은 보일러 식염 이제 세탁실이죠. 보일러 식염 세탁실도 굉장히 넓게 잘 되어 있어요. 자, 주방에 대해서 다시 설명드리자면 인덕션 설치되어 있고요. 바로 위에 화이트톤 후드 설치가 되어 있고 바로 밑에 보시면 또 개수대 앞에 보시면 환기창을 보통 작게 빼놓으신데 여기는 환기창도 굉장히 크게 빼놓으셨어요. 여러 개의 수납장으로 수납 걱정 없이 살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안방으로 또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자, 안방 사이즈도 웬만한 건물 거실 사이즈만큼 굉장히 넓게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왼쪽으로 또 채광창을 잘 빼두셨기 때문에 오늘 건물 채광은 굉장히 뛰어나고요. 안방 창호도 거실 창호만큼 크게 빼서 굉장히 일조량도 좋습니다. 자, 안방 역시 보시면은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요. 바로 안방은 뒤에 보시면은
파장대 미리 설치가 되어 있고요. 파장대 바로 맞은편으로 보시면은 또 내욕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화장실 바로 뒤편에 보시면 또 굉장히 큰 시스템장으로 드레스룸을 이렇게 미리 짜 놓으셨어요. 이 공간 굉장히 넓기 때문에 오늘 건물 안방은 사이즈 굉장히 크지만은 장롱을 뭐 따로 안 가지고 오셔도 이 공간을 충분히 활용하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방으로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자, 거실 바로 우측편이죠. 우측편으로 오시면은 또 정남향으로 이 방 역시 창호를 굉장히 크게 매두셨고요. 바로 우측으로 보시면 또 채광창이 나 있기 때문에 오늘 건물은 굉장히 환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건물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방으로 또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방이고요. 세 번째 방 역시 굉장히 밝죠. 북향을 보고 있는데도 반사광이 굉장히 잘 들어오는 거 영상으로 확인 가능하고요. 세 번째 방도 방 사이즈가 굉장히 넉넉하기 때문에 오늘 건물 주인 세대 넓은 집을 찾는다 하는 분에게 다시 한번 추천드리고 싶고요. 자, 거실과 세 번째 방 사이에 보시면은 또 외욕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외욕실 전체 샤워 부스로 되어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밑에는 단차를 두고 있기 때문에 세면대까지는 근식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면대 거울 보시면은 여러 가지의 조명까지 이렇게 들어오는 거 영상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굉장히 심플한 거울도 잘 되어 있고요. 자, 오늘 건물 전체 화이트톤이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바닥 보시면은 바닥도 화이트톤 계열로 헤링본 마루를 잘 깔아 놓으셨습니다. 자, 오늘 건물 군데군데 구석구석 보시면은 밑에 걸레바지 있죠. 걸레바지 밑에 보시면은 틈이 전혀 없습니다. 어떤 집은 가보면은 밑에 공사를 잘못해서 틈이 곳곳에 있는 집을 여러 번 이제 보는 적이 있는데 오늘 건물은 시공도 굉장히 깔끔하게 잘 되어 있는 모습 영상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거실과 주방 전체 독립된 공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오늘 건물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전체 화이트톤으로 어떤 가구가 들어오더라도 가구 배치하기도 좋고 어떤 가구와도 잘 어울릴 것으로 보여지는 그런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인세대 전체 영상으로 다시 한번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옥상 올라가서 또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옥상 올라가서 또 옥상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1층과 4층 주인세대 외에는 2, 3, 4층 보시는 것처럼 미장 스톤으로도 깔끔하게 이렇게 시공이 잘 되어 있습니다. 옥상은 보시는 것처럼 우레탄 시공이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요. 자, 바로 내 집 앞에 보시면은 또 오래된 이제 아파트가 되어 있고요. 자, 제가 옆쪽으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자, 바로 앞에 보시면은 높은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교대역 바로 앞에 교대역 하늘채가 지금 완공 중에 있고요. 바로 앞으로 또 남대구 우체국이 있습니다. 남대구 우체국까지는 도보로 약 300m 거리로 교대역까지 3분에서 4분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파트 때문에 이제 잘 비싸지는 않지만은 바로 앞에 또 명덕역사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명덕역에는 지하철 1호선과 3호선이 교차하는 역으로 오늘 건물은 트리플 역세권에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제가 바라보고 있는 정면에 보시면은 높은 건물 바로 뒤에 붉은색 타일로 건물 올라가 있는 거 하나 보이실 텐데 저기가 바로 대구교육대학교입니다. 대구교육대학교가 바로 인근에 있기 때문에 오늘 건물은 학생들 수요층도 굉장히 많은 곳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다시 내려가면서 또 층층 가구 구성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대지 평수가 9단위로 58.9평입니다. 근데 복도 보시면은 복도가 굉장히 넓습니다. 자, 지금 4층에 내려왔는데요. 4층에 보시면은 복도도 굉장히 넓게 잘 빠져 있어요.
오늘 건물은 80평 정도 되는 건평가 방문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4층입니다. 4층에는 3룸 두 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3룸은 사진으로 또 비춰드리겠습니다. 사진 보시죠. 자, 3층으로 또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은 상업지역에 속해 있다고 설명을 드렸죠. 자, 3층 복도 보시면은 오늘 건물 건평이 얼마나 이제 크게 잘 뽑혀져 있는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복도 넓이가 자, 600 타일 바닥에 보시면 600 타일이죠. 600 타일이 3개가 되어 있으면은 1800입니다. 복도 넓이가 1800이나 나오는 집 저는 굉장히 오랜만에 지금 보고 있고요. 자, 3층에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원룸 한 가구와 투룸 세 가구 총 네 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건물은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대지 평수가 80평 정도 되는 건물과 맞먹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굉장히 건물 크게 잘 빠져 있고요. 자, 3층입니다. 3층 역시 4층과 동일합니다. 원룸 한 가구와 투룸 세 가구 전체 네 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오늘 건물은 1층과 5층을 제외한 2, 3, 4층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장 스톤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건물은 타일 깨진 현상도 걱정을 전혀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또 1층입니다. 1층에는 자, 엘리베이터 바로 왼쪽에 보시면 또 근린 생활 시설이 한 가구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1층에는 1200 타일이 구성이 되어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더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건물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아, 이 집은 정말 고급스럽게 시공을 잘했다 이렇게 느껴지는 집입니다. 자, 이쯤에서 오늘 건물 매매 상세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근린생활시설 한 가구와 원룸 두 가구, 투룸 여섯 가구, 쓰리룸 두 가구, 주인세 한 가구로 전체 12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대지 면적 195제곱미터, 구단위로 58.9평, 건물 연면적 593.97제곱미터, 구단위로 179.6평, 사용승인 2022년 3월 3일 사용승인이 났고요. 난방은 도시가스로 되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설치되어 있고요. 매매금액 최초 23억에서 5억 내려 17억에 나와있습니다. 융자 7억, 보증금 6억 1000, 인수금액 3억 9000, 월수입 540만원에 은행이자 321만원, 은행이자를 공제한 월순수입이 219만원 나오는 매물입니다. 자, 오늘 매물 월세로 전환했을 경우를 가정하고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 매물은 과다한 전세보증금으로 인해서 당장에는 크게 돈 들어갈 일이 없는 건물입니다. 여유자금이 있으신 분들은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여 운영하신다면 충분한 수익을 바라볼 수 있는 건물이면서 향후에는 시세차익까지 노려볼 수 있는 매물이니까 수익형 부동산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적극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은 망구 대명동 교대역에서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한 초역세권 매물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은 보다 더 좋은 매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